네,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쭉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구원을 받고 이제 홍해 바다를 여기 홍해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 엘림, 르비딘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또 여기서 성막을 세우고 해가지고 다베라를 거쳐 기브롯 핫다 하세로 쭉 가네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제 38년을 방황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쭉 이제 신광야를 거쳐서 에돔 땅 모압으로 거쳐서 이제 이 발람의 이 사건이 있었죠. 지금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제 요단강,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그리고 이제 여리고가 있는 가나안 땅인데 여기 지금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모세는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될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하고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뛰어보냈더니 애굽의 왕 바로의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거기서 이 히브리 약인 모세를 건졌다가 모세라는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인데 자기의 이제 자녀로 아들로 키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고 이 왕을 이 계승할 수 있는 그 서열 몇 번째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 유머로서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40세가 돼서 자기 민족을 돌보려고 해가지고 이제 육신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다 실패하고 사람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지명수배를 받아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을 해가지고 이제 80세가 됐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다시 자신이 도망쳐놨던 애굽으로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해가지고 이 애굽에서 종사하는 자기 백성을 구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이 적과 꿀은 약속의 땅,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여기에서 느보산에 여기에서 네가 이제 내가 너를 불러갈 것이니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걸 이제 마지막 거기 모세의 후계자 선택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임종을 통고받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라고 약속의 땅만 바라보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그래요. 27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도 보겠습니다. 계속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이런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조금 전에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물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가데스 여기에 모세가 반석을 쳤다고 여기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제 무리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아니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강하서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하도 백성이 자기의 속을 상하게 하니까 가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두 번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된 것 때문에 아론도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네,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가게 되면 누군가가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자신을 이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도자가 없으면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대신할 그런 이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시종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그런 인도자 지도자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뜻밖의 그런 일이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 밑에서 모세를 수종 들고 그리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 때 12명 가운데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그 땅을 악평을 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땅을 들어가서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막 백성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올라가자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네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를 데려다가 네가 안수해가지고 너를 대신할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후계자를 세울 때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안수를 하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제 안수,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안수를 받죠? 또 이제 장로님이나 그리고 안수집사님, 이렇게 세울 때도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세운 이런 직분자를 교회에서는 항존직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안수를 해가 세우면 그 직분은 끝까지 이렇게 어떤 중간에 무슨 큰 범죄나 이런 것이 없는 한은 계속 장로님은 장로님,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안수를 안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교회 안에서 그거는 이제 임시직이요. 그 일을 맡을 때만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만두게 되면은 그 직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후계자를 세울 때 위임식을 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안수를 해라. 그 다음에 제사장과 회중들 앞에서 지도권을 위탁을 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를 이제 개척한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게 없지만은 제가 이제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안에서 담임 목사를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청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를 여기 세울 때 위임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위임식을 하게 되면은 그에게 이제 어떻게 노예에서 와서 주관을 해가지고 강대권이라고 하는 이런 걸 줘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치리할 수 있고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만찬과 세례를 집례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담임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할 때 그걸 말하면 위임식을 하면서 권한을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회중 앞에서 지도권을 위탁을 하라 이렇게 이제 했죠. 그리고 모든 그런 회중으로 어떻게 해요? 이 새로 세운 하나님의 종에게 복종하게 하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새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지가 뭔데 뭐 우리 가운데서 뭐 지도자가 된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고라자손의 이런 사건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 배웠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질서예요. 예. 네. 그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를 거역하고 반역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이 그 세운 권위 아래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은 굉장히 이제 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가운데 뭐냐면은 교회도 뭐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돼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이제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죠. 뭐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민주주의 하면 사회민주주의 있고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가 있는데 서구는 여러분은 사회민주주의야. 거기 유럽 이런 데는.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뭔가를 의사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신주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은, 어떤 막 교회 안에서 지금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이러면서 교회가 너무 지금, 옛날 이런 전통에 매여 있는 교회야. 그러면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뭘 하자.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때요? 우리가 원해서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 여기 지금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그러나 이 지금 새로 세워진 지도자도 어디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 21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오.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며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 엘르아살. 네, 엘르아살이 있는데 제사장. 이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엘르아살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여기 있지만 어때요? 담임 목사를 잘못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회나 총회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하면 영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들 가운데서 굉장히 어떤 그런 목회를 제대로 안 하고 그 목회의 어떤 그 법도에서 벗어난 이런 일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백성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로 세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영적인 지도와 감독을 그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라. 그럼 여기서 이제 영적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충성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큰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죠. 예,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무리바 거기에서 반석을 치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와서 반석을 쳐버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디를 못 들어갔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은 잘 막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 오다가 축복이 가까웠는데 결정적인 그런 어떤 순간에 엄청난 실수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까이 왔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목회하면서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하냐, 깨어서 기도하고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우리들보다도 더 있잖아요. 이 영물인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우면 그걸 딱 알아요. 그리고 마귀란 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을 싫어하니까 어떻게든 축복이 가까우면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갖가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교훈 두 번째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후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 보면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제가 담임 목사를 그만둬요. 그러면은 내가 담임 목사 내 마음대로 하나님 제가 누구를 그냥 부목사님들 가운데 누구를 담임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를 이제 내가 불러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호수아보다 또 갈렙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너를 위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라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새로운 그런 리더십 목사를 세울 때는 단임 목사를 세울 때는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잖아. 한국 교회에 어떤 자기가 뭐
좋아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막 데려다 한다든가, 아니면 막 어떤 이게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뭐한 분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우려고 한다든가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갈등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예, 그러죠. 막 교회가 갈라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그,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도 투표를 한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을 청빙을 하기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청빙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몇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류 심사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거기서 그 뽑힌 사람들을 불러서 또 설교도 이제 와서 한 번씩 하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이제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아, 이 주도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그 자기가, 원했던 그런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안 된다고 하고 해가지고 막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 누구를 세웠으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여기를 그만둔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매일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저랑 저희 집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지금부터 가끔 매일 저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뭐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은퇴하면은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그 담임 목사 정년 제도를 그 나이 제한을 없애버렸지만은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너무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별로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 보면 어떻게 그 전에 막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 말씀 전할 때 따발청처럼 막 경상도 사람이라 탁 우리가 설교한 것에 비해서 한 배 이상으로 설교를 그 분량을 해요. 막 굉장히 많이 빨라가지고. 근데 나이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아무리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어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설교할 때 보면 자막이 이 화면에가 그 막 이렇게 자막으로 그게 나와 막 이렇게 왜 발음이 이제 좀 부정확하게 되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쇠퇴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 성장학을 공부해서 그거 아는데 굉장히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그것이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해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새로운 그런 거기에서 그 경영자가 세워질 때 그 사람이 그 회사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번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첫째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후계자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어때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이 지적인 것뿐만 인격적으로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영성이 없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후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세우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냐면은 신실한 사람, 정말 충성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안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 네, 성령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밑에서 어떻게 했으면 계속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 그 밑에서 때 훈련을 받았잖아요. 배우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은 이런 훈련과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연단의 과정을 잘, 40년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연단,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려고 하면 연단을 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께 모두가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쓰임받는 일꾼.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영혼이 잘 되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절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고 재난 저주 질병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단에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사고 재난 저주 질병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 할 때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먼저는 확실히 물과 성령을 거듭나 구원받아야 되겠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야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뭐가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성일과 절기, 이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성일과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제사 제도와 절기, 성일에 대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와 절기, 이 성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도표를 이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택한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했죠. 그래서 쭉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여기에 시내산에 오니까 여기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장막을 성막을 세우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시고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이런 제사 제도 또 어떤 날을 성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지 여기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이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데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40년 전에 가르치셨던 그 성일과 제사제도와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가지고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20세 이상은 전부 죽고 이 광야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태어났죠.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시내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제도, 이런 성일, 절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의를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될,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하려고 보니까 여기 레위기 23장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을 또 여기서 또 하지, 전에 했던 것을 왜 반복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던 그 전 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들을 또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야 신앙의 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쭉 간 것처럼 이 신앙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가 안 믿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제사 제도와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사 가운데서 매일 드려야 될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려야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28장 3절로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화제라는 제사는 뭐냐면 불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하니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 두 마리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이제 빠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는 뭐냐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소제라고 그래요. 자, 또 보겠습니다. 계속.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그 전제는 뭐냐면 부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독주 술을 부어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 다음에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 이름을 불로 태워서 하니까 화제라고도, 가루를 하니까 소제라고도,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상번제라고도, 독주를 부어가지고 하니까 전제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나왔죠. 아침에 한번, 또 뭐요? 해질 때 한번 이렇게 드리라 했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 네. 근데 이 제사는
아침에 드리고 예. 저녁에 해질 때 드리라는 거. 예. 매일 이거를 드려야 돼, 이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건 뭐냐? 그러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때 구약 시대 한 것처럼 한다면 굉장히 이거 복잡해요. 막 양을 잡아가지고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양 한 마리가 얼마겠어요? 보통 일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 같냐면은 아침에 드린 것은 뭐예요? 새벽 기도 예배하고 똑같아. 새벽 기도의 예배. 우리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녁에 뭐가 있어요? 9시 기도회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저녁 기도회가 없는 데가 많아. 새벽 기도회는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새벽에 저녁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보면. 그러면 매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매일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드리면요. 잊어먹고 있다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 드리면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에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 예배라고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매일 해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매일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새벽 기도회나 저녁 기도회나 이런 걸 쫙 전혀 안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뭐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벌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소홀해져.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도록 제사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죠. 자, 그 다음에 매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민수기 28장 네, 거기 한번 9절 같이 있으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여기 보면은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매 주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언제 드려요? 매 안식일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매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 드리라고요? 안식일날. 예.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정해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언제 제정이 됐고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한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제 4계명이 뭡니까? 제 4계명이 뭐예요? 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네, 4계명에. 근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을 때 안식일을 정해주셨어요. 이거는 훨씬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나서 첫째 날은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을 하시고 이 밤을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했죠. 쭉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이런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그날을 구별해 가지고 쉬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해 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는 너희가 어떤 노동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날은 뭐를 하는 날이야? 구약시대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돼요? 창조했을 때부터 안식일을 이렇게 인간에게 만들어가지고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식일이 없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하루도 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딱 정해놓으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야.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노동을 하지 마라. 너의 집안에 있는 그런 남종이나 여종들도 일을 시키지 마. 이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타락해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네 번째 계명으로 딱 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거예요. 왜? 안 지키니까. 자, 안식일은 이 날을 뭐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의 날이요 구별한 날. 이 날은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날은 복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날은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요 쉬는 날. 예, 그리고 이 날에는 회당에 모였어. 이제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모였네. 성전이 없으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이런 이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 그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번 거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주일날 안 쉬는 이런 사업을 하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갈등을 계속해서 겪어. 그냥 주일날 딱 쉬고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마트를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주일날 안 쉬는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 반 삶에 안식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걸 어떻게 직업을 전환하고 뭔가 이거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이게 그래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간호사 이런 간호대학 가는 거 이런 걸 별로 내가 추천을 안 한다고. 왜? 이제 이런 병원에 근무를 하면은 간호사의 그 직업의 특성상 뭐 간호직 공무원 이런 데 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계속 거의 삼교대로 돌아가죠. 그러면은 안식일을 제대로 주일 성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이제 그런 직업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내가 그 한 사람은 퇴근해가지고 오는데 한 사람은 출근을 해. 나중에 우리 자매들이 만약에 대학을 그런 간호대학을 가지고 간호사를 병원에서 하게 되면은 자녀 어떤 육아 양육이라든가 또 우리가 뭐 명절 때라든가 또는 어떤 빨간 날 이런 휴일이 들었을 때 같이 쉬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 그래서 이 직업 선택을 처음에 할 때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돈보다도 더 중요한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로 안심해서 계속하는 직업을 하게 되면 돈은 벌지만은 내 육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나와 섬겨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봉사를 규칙적으로 할 수도 없고 많은 이런 막 신앙적인 갈등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식을 아예 법으로 정해놨냐면은 그날 너희들이 법으로 정해가지고 딱 노동을 하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막 이런 거 하죠. 여러분 이게 예전에 보면 저희 지금은 이제 어쩐지 모르겠네. 옛날에 시골에서 그 교회 다니시는 그런 어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안 믿는 남편들한테 엄청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아니 농사철에 지금 모내기하고 보리배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교회 간다고 주일날 일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난리가 나고 하여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굉장히 그런 고통을 그래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구원파 유병헌 그 막 사건 터졌었잖아요. 근데 유병헌이 그 지금 한강 유람선 만든 사무 트레이딩이라든가 또 세모 스쿠알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업체를 갖고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들어보니까 전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장인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일날 안 쉬는 직장이 많은 거예요. 수십 년 전에는 안 쉬는 직장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데 안 쉬는 직장이 많으니까 막 갈등이 생겨.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딱딱 쉬고 하면 거기 돈을 보면 선교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자기 장인 목사님한테 가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아 그거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구원파가 그런 회사들을 많이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안에서 야 어떻게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냐 해가지고 반대한 사람들 있죠. 구원파에 또 거기서 갈라져 나갔어. 그래가지고 저 하단 넘어가는데 백년로 저쪽에 보면 그 목포교회 큰 교회 있죠. 거기는 구원파에 거기도 구원파인데 갈라져 나온대. 왜? 사업하면 안 된다.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교회가 뭐 하냐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왜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안 쉬는 지금 요즘은 이제 거의 많이 쉬고 있는데 직업의 어떤 특성상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때요?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아니면 기차의 기관사라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조종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경찰 공무원이야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돼요?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런 직업을 갖게 되면은 아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어떤 대학을 간다고 할 때 또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노동하고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카페를 교회에서 운영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주일날 카페를 교회는 카페를 이걸 문을 열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제가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 어떤 서울에 우리 최 목사님이 그 병신도 때 다니던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아주 철저한 그런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일날 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었다 난리 나요. 아무리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와도 거기는 전부 이제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에서 다 도시락 싸가지고 해가지고 그 뭐냐면은 밥을 먹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음료수 하나도 절대 못 사먹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저도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안식일과 주일,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주일날도 문을 열기로 한 거예요. 왜 문을 열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안식일날 가다가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꺾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비벼서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도 어떻게 돼요? 안 쉬고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이게 카페를 주일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런 것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은 그냥 뭐 이렇게 한가 보다 하지만은 굉장히 저는 왜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제가 엄청난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카페 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밥 사 먹고 놀러 다녀도 되는구나 이런 걸 잘못하면 심어주거든요. 지금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오늘 이제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려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예배 끝나면 4층에 올라가 식당에서 저희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밥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많은 분들이 식당으로 가서 밥을 사 먹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이게 흐려지고 문제가 되는구나. 제가 굉장히 이걸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그냥 그런 게 아닌데 가서 주일날 막 물건도 사고 뭐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다 흐려져.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성령 임하고 나서 이게 철저하게 하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인 중고등부 이런 학생들한테 뭔가 뭐를 예전에 그 과자 같은 거 사다 놓고 이렇게 하려면 항상 토요일날 미리 사다가 냉장고 안에다 아이스크림 여름에는 넣어놓고 과자 넣어놓고 했다가 주일날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저는 우리 사역자들도 제가 염려하거든요. 사역자들부터 이런 어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해가지고 우리끼리 어디 같이 뭐 김밥 질려가지고 먹기 싫으니까 식사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왔어. 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은 괜찮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른 어떤 주일 성수는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제가 9시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사야 5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이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이제 네 오락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 됐어요. 거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안식일 어떻게 세속적인 오락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도 해서는 안 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일날은 어떻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 성도를 돌아보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안식일을 주로 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셔서 자 거기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4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의 주일로 바뀌게 된 이유. 제가 왜 이제 이걸 하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제7일 안식일 교회, 이 교회는 굉장히 뭐를 강조하냐면, 이 안식일을 강조해요. 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뭐냐면 정확히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7 안식일 교회 이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은 이거는 태양신한테 하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거다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어떻게 이게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었냐. 그러나 이제 썬데이잖아요 일요일은.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아니 그러면 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달의 날이잖아요. 화요일은 불의 날이고 수요일날은 물의 날이고 목요일날은 뭐예요? 나무의 날이고 금요일날은 쇠의 날이고 토요일날은 흙의 날이고 그러면은 주일날이 썬데이니까 태양신 숭배한 날이라 그러면 다른 날은 뭔 날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그리고 이런 왜 안식일이 주일로 일요일로 토요일에 일요일로 바뀌었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넘어가가지고 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안식일 교회만 참 교회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식일 교회는 인간이 죽으면은 영혼 소멸이 우리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신이 있는데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데 이 안식일 교인은 어떻게 하냐 영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져버린대요. 이게 소멸돼버려 없어져버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이런 안식일을 강조하고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매달 며칠 날 재림한다 이거를 몇 번이나 했는데 다 빗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재림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몇월 며칠 날 오신다 몇 년 몇월 며칠 날 오신다고 빗나가니까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하늘에서 나와가지고 공중에 오셔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조사 심판을 성소에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재림이 불발된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잘못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합리화시키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넘어간대. 왜 그러면은 이 안식일 구약에는 분명히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지금 우리는 주일 이 주일은 주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첫날. 그럼 여러분이 보십시오. 카렌다를 보면은 제일 앞에가 뭐가 나와요? 일요일이라고 썬데이가 나오죠.
그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은 어떻게? 주의 마지막이죠. 그 주간의 마지막 날. 근데 일요일은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이렇게 변형이 됐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보니까 안식 후 뭐라고 했어요?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늘날 하면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뭐냐면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지금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느냐. 근데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최초로 성령이 임한 날이 주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주간의 첫날, 주의 날 떡을 떼려 예배하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겠어요? 모였다겠죠. 네, 주의 첫날에, 주일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언제 예배를 드려서 주의 날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 거기 보면 이렇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헌금에 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그랬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언제 하라? 매주 첫날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고 내가 갈 때 그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아, 처음에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안식일이 뭐냐면은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서 주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 그날 예수님 부활했죠. 성령 임했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의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걸 태양신 숭배한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건 잘못. 초대교회로부터 쭉 내려오는 전승과 같은 그런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문서들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어떻게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변형되고 바뀌어지게 되었고 정착이 되게 되었는지 그것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던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거나 주일과 안식일 같이 혼용이 됐었어요. 점점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완전히 주일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막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는 그런 날, 너희들은 주일을 지키면 이건 태양신 숭배한 날이야 막 이렇게 하면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아니네.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냐면 지금 이 안식일 교회에서, 제7 안식일 재림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일을 안식일이라는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666표를 받는 거다 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오전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나 노력으로 받는 건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뭐를 지켜야? 할례를, 모세의 율법을 읽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했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건 것처럼 이 안식일 교인들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보니까 안 지켜? 그러면은 어떻게 당신 그러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은요 다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요 완전히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 예, 제가 이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 교회가 쇠퇴할 때는 왜 쇠퇴하고 부흥할 때는 왜 부흥하고 이런 건데 지금 유럽의 교회가 옛날에 몇천 명씩 모이던 교회당이에요. 가면은 머리 하얀 할머니들 이런 분들 한 스무 명씩 앉아있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근데 왜 이렇게 유럽의 교회가 다 이렇게 쇠퇴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교회당들이 모슬렘 사원으로 넘어가고 막 이 교회당이 어디 물류창고로 변하고 교회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이렇게 막 전부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던 그 큰 교회당들이. 그러면 유럽의 교회가 예전에 영국은 기독교인이 90몇 퍼센트였어요. 백화점도 영국은 옛날에 주일날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랬는 나라들이 지금은 영국이 1%예요. 기독교인이. 유럽의 독일은 루터교라는 교회가 국교회인데 교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정부에서 돈을 다 줘. 월급을 줘. 목사들.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스위스에 그때 가서 있을 때 휴가 기간 동안에 독일을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가 주일날 안 가.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더래. 그래서 도대체 선교사들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선교했으니까 주일날은 쉰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가더래. 우리 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왔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 유럽이 이제 산업화 이후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여행을 많이 가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휴가를 많이 주니까 가서 어떻게 돼? 주일날 교회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휴가를 보내니까 어때? 휴양지에다가 교회를 만든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주일 성수가 무너지니까 유럽의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 하고 예배를 못 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런 어떤 이 가장 어떤 근본이 된다고 할까?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길 수 있느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주일 성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법으로 정해가지고 주일마다 매주 안식일을 구약에는 신약에는 주일마다 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아멘.